바이오 벤처 기업인 인벤티지 랩이 코스닥 시장에 오늘 입성을 했습니다. 기업 공개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가보다 무려 54% 낮은 12,000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 입성 첫날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인 인벤티지 랩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에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16%까지 급등하면서 14,85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보합권,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상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가 흐름 좋지 않은데 상장이 괜찮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체크해볼까요? 네, 사실 그 수많은 신약 개발 업체랑 차별점이 있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인벤티지 랩이 2015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인데 이게 기술 이름 되게 복잡합니다. 기술이 복잡해서 이게 읽어도 잘 모르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먹기도 번거롭고 또 잊어버리면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데 인벤티지 랩은 이거를 주사제로 만들어서 주사를 맞으면은 한 달, 뭐 석 달, 6개월 정도로 약효가 꾸준히 지속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도 있어요. BC월드 제약이랑 펩트론이라는 제약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말 공장으로 해서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다고 업계에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벤티지 랩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좀 상업적으로 균일한 품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앞서 이제 상장 전에는 VC들에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공모가 하단보다 더 디스카운트가 됐게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이 주사제를 이렇게 한번 맞으면은 오랫동안 약효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포커스가 되고 있어서 상업성 자체는 지금 높게 평가를 업계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청약에서 모두 다 조금 부진한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에는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대비 54%나 하회하는 12,000원의 결정이 된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이 좀 외면을 받는지 그 이유 좀 체크하고 싶거든요. 네, 프리 IPO 밸류가 1,8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 보니까 1,000억 원대예요.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보다 지금 들어가시면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뭐 앞서서 사실 뭐 바이오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이외에도 사실 이제 코스닥 기업들 상장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보다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더 흘러내리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공모주 청약에도 이제 자금들 기관 특히 기관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와 줘야 되는데 이 기관 자금들이 올해부터 계속 IPO 들어갔다가 계속 물리는 자금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수익을 낸 다음에 다 인벤티지 랩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다 물려있는 돈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에 기관 자금들이 얼마 들어오지 않아서 이 공모가는 하단으로 결정이 됐고 또 기술 자체가 또 개인들이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일반 청약에서도 조금 이렇게 부진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밸류가 아니냐. 사실 이제 보면은 임상 단계에서 지지부진한 바이오테크들도 보면 시가총액이 3천억 원, 4천억 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치료제를 주사로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인 그런 매력은 있어서 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밸류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2025년엔 좀 이제 3년 뒤긴 하지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미 뭐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 때 뭔가 이런 상업적인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이미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 분들께서는 이게 흑자를 달성하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납품하는 기업들은 또 대단합니다. SK케미칼이라든가 LG생활과학이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면서까지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반면에 바이오 관련주들 철회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나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에 상장 철회를 했는데 내년에 재도전하는 게 맞습니까? 네, 내년 2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사실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업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테크들이 임상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테크 안에서 임상을 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되니까 그쵸. 그걸 외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실적이 무조건 나오는 회사긴 한데 그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밸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는 1,3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인정받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역시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피어그룹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바이오톡스텍, 드림CIS, 노터스를 이렇게 피어그룹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이제 PER이 49배인데요. 네. 이게 지금 바이오 인프라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냐. 좀 시장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거에 또 이 바이오 인프라 그 오너가 사실 회사 매각을 추진했다가 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장 이후에 또 체제 주주가 이걸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상장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사실 CRO 업체는 사실 무조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비즈니스긴 한데 이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까? 지금까지로선 사실 국내 CRO 업체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네.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어붙은 IPO 시장 속에서도 시장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힘들게 상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